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개발 호재로 집값이 크게 오른 동작과 동대문 등을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투기 지역으로 묶인 곳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집값 과열이 지속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한 건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량 둔화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예상됐던 부산은 7개 지역 가운데 기장군만 규제가 해제됐으며, 기장군 가운데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일광면은 제외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융 규제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가 있고, 이런 투기 지역 지정과 더불어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조사라든지 편법 정리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집값 과열 기조를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경험하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등 규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또 서울 전역이 이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은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책을 내놓은 거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 예고에도 아랑곳 없이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약발이 벌써 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